자, 봅시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요, y가 문제였죠, y. 맞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거야. 2차 함수에서 해를 보고 어떻게 보는지 아니? 2차 함수에서 저 해란다. x축과 이것죠? y에다 0집. y에다 0집은 없지? x축과 이것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x절편이라고 부르잖아.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절편은요, 실제로 y에 0집을 넣으면 되는데, y에 0집을 넣으니까 2차 방정식 꼴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 자체가 뭐였다? x절편을 까먹고 갔다. 자, 근데 그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끝났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실제로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x좌표는 2차 방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돼있다. 맞지? 자, 근데 이게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는 뭐였다? 머릿속으로는 자, 아, x축과 이교점이니까 x좌표이구나. 그래서 y 0 집어넣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원래는 이런 식입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과 x축이라는 함수의 식을 찾은 다음에 연립을 하면 돼요. 근데 x축의 함수 식으로 구해보자. x축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1콤마 0도 되죠. 0콤마 0도 있죠. 1콤마 0도 있고 2콤마 0도 있어요. 맞지? 그러면 x축이라는 말은 직선 이렇게 꺼지는 놈이거든. 맞지? 이렇게 꺼지는 놈을 보고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말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자, 상수함수라는 건 이렇게 꺼지는 거야. 이 자체는 이 얘들 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전부 다 y의 값이 뭐로 나오더라? 0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x축을요 함수로 나타내면 y는 0입니다. 알겠니? 그때 이거 두 개를 뭐 한 거야?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아, y는 0이고 y는 ax 제곱 플러스 b,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자. 그럼 y 대신에 뭐 집어넣자? 0 집어넣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항상 앞으로 풀 때는요, 두 가지 이상의 식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든 다음에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y는 0, y에 0집을 넣는 게 x절편, 그게 y에 0집을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2차 방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되는데, 일단 2차 방식의 해는 2차 함수에서는 y에 0집을 넣어서 구하는 x절편 값과 같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맞죠? 됐니?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봅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2차 함수에서 y에 0집을 넣는 x절편 값은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앞에서 2차 방정식의 해 판별하는 방법이 있었어. 자, 2차 방식의 해가 두 개면, 2차 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면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였죠. 기억납니까? 판별식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돼야 풀마의 영향을 받아서 두 개가 된다 했어. 맞지? 자, 2차 방정식, 자, 2차 방식의 해가 실근이 한 개라면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D는 0이라 했어요. 또 해가 없으면 루트 안에 있는 D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D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거야. 자, D가 0보다 크다면, 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음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D가 0보다 크면 실제로 해가 몇 개다? 두 개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라는 말은 X축과의 교점도 몇 개로 나온다? 두 개란 말이죠. 왜? X축과의 교점 자체가 실근이었거든. 맞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2차 함수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 D가 0이면 2차 함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가진다 라고 했지만 실수로는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로 표시할 수가 없다고. 따라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알겠니? 자, 요 정도 개념까지는 애들이 조금만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식이요, 다른 직선과의 교점이죠. 자, 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뭐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됐니? y는 뭐 3x 3x 마이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있어요. 맞지? 실제로 이거 그래프 그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일 거고요,
y는 3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x값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어떻게 풀어요? 연립에서 풀잖아. 맞지? 잘 봐라. 그러면 연립 합시다. 쌤, 어차피 y가 같기 때문에 3x 플러스 5를 이 y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3x 플러스 5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인수분하면 x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고요. 따라서 쌤, 이 접해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접해 x값은 6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6 집어넣으면 23 나옵니까? 근데 여기에 6 집어넣어도 23 나와요. 36에서 12 빼면 24, 1 빼면 23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6 콤마 23이고 얘는 얼마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안 풀고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그래프 해석만 달라요. 봐봐. 똑같은 방법인데 그래프 해석만 다른다. 이러한 이차함수와 이러한 직선인데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면 이렇게 연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 자, 어차피 연립을 해야 돼요. ax,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3x 플러스 5입니다. 맞죠? 자, 얘를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이래 나왔잖아. 맞지? 맞니? 그때 이거를 내가 이미 어떤 함수값이라고 잠깐 둔다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차함수 꼭 좀 찾아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맞지? 그래프 그리고 나오면요, 이게 0되게 해주는 x값의 두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어차피 똑같이 마이너스 1하고 6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구한 해가 마이너스 1하고 6이면 똑같이 마찬가지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6이니까 아까 뒤에 0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 x축과 이교점이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판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도 돼요.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두 개의 식을 얹힌 다음에 하나의 식의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답을 구해도 돼. 알겠니? 생각보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초반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쌤이 또 마찬가지로 볼게요. 그럼 봐봐. 내가 만든 이 식의 해가 두 개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얘와 판별식을 쓸 때 이게 편리하단 말이야. 연립을 했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1차 함수의 y는 mx 플러스 c랑 연립을 했어. 연립을 했는 식에서 판별식을 써버리면 d가 0보다 크다 하면 교점이 몇 개로 만난다? 두 개로 만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만약에 d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맞? 이해됩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해가 없단 말이야. 마치 두 개 연립한. 말들 이해 되겠어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개념인데요. 자, 다시 원상태로 제로상태로 돌린 다음에 필요 없고 어떤 직선, 어떤 곡선과 2차 함수와 어떠한 1차 함수의 교점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해라? 연립하면 된다 이 말이야, 결론은. 근데 그 연립했을 때 연립을 해서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교점을 찾아도 되고, 맞지? 이거를 연립한 식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찾아도 되고 똑같은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니? 당연히 얘는 x의 값을 찾을 때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쌤 문제 갖고 한번 본다.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죠. 맞니?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야.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x축은 식 자체가 뭐였어요? x축이라는 직선의 방식은요, y는 0이었어요. 그래서 난 뭐 하겠다? 두 개 연립하겠다 이 말이죠. 맞니? 연립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입니다. 맞지? 이 연립한 식의 판별식을 구하면 되죠. 맞지? 얘가 판별식을 구했는데 d가 0보다 크게 나왔으면 해가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질 거고. 맞나? d가 0이면 중근을 가질 거고, 식은 한 개. d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는 말이죠. 판별식 씁니다. 4분의 d 쓸 수 있죠. 앞에가 2니까요. 맞니? 자, b'제곱하면 얼마 돼요? k제곱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ac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네. a는 1이니까요. 정리됩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k제곱 마이너스 k제곱하면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만 남아요. 자, 결론.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하죠, 그래프에서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하면 판별식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접한다 판별식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돼. 세 번째, 판별식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해가 없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이거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K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얘는 K는 마이너스 3이다. 얘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죠. 1, 2, 3번의 답은. 그러니까 해를 판별하는 거는 그래프가 어떠한 직선과 만나는 점의 판별과 일치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2차 함수에서는 해. 맞죠? 2차 방정식에서는 해. 2차 함수에서는 교점. 을 언급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되어있죠. 자, 봐라. 보세요.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거 쌤,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래요. 얘가 x축과 마이너스 2와 4에서 만났대. 맞지? 맞니? 그러면 내가 다른 말로 해서 가면 쌤, 이거 y에 0 넣은 다음에 이놈의 해가 뭐와 뭐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와 4로 나와야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죠? 맞니? 그럼 다시 봐봐. 해가 마이너스 2와 4잖아. 맞지?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얼마야? 2죠. 두 분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우리 2차 함수 만들 수 있죠. 자, 해봅시다. x제곱 합이니까 마이너스 2x,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맞아요? 자, 근데 최고차항이 앞에 얼만데요? 2잖아. 그럼 여기 다 2 곱하면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빵 되겠죠. 맞지? 당연히 이 식에서는 y라고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y에 0 넣은 다음에 해가 마이너스 2와 4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은 y에 0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문제에서 그냥 a와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더 봅니다. 이거 누가 지금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함수의 기본입니다. 함수의 기본. 알겠어요? 항상 그래프화 시켜서 교점을 찾고 그래프화 시켜서 문제 푸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오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쉬워집니다. 자, 일단 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라고 한대요. 맞니? 그러면 자, 내가 딴 건 모르겠어. 그럼 봐봐. 이 푸는 요령은 많습니다.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요. 맞지? 이때 이 두 점을 우리는 a와 b라고 한다 했거든. 맞니? 그리고 이 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2루트 2라 부른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근데 잘 봐봐. 우리 2차 함수의 표준형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되죠. 자, 2차 함수 표준형 못 바꾸면 2차 함수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쌤하고 따로 한번 더 해야 돼요. 자, 2차 함수 바꿉시다. y는 x제곱 자, 마이너스 6x 있으면 안 된다고 식 만들려고 하면 뒤에 뭐 있어야 돼요? 플러스 9 있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럼 플러스 9, 다시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뭐 있어요? k-3 있어요. 맞죠? 그럼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 돼요? x-3의 제곱이죠. 그 다음 플러스 k-12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나왔어. 이 말 자체, 딴 거는 필요 없고 이 말 자체. 자, 봐봐. x-3의 제곱이라는 말은 이 꼭점 좌표가 뭐로 나온다? 3, 얼마 얼마로 나온다는 말이죠. 당연히 그 뒤에 거는 k-10입니다. 맞죠? 결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요 라인값이 x가 얼마란 말이에요? 3이란 말이야, 3 여기가. 이해됩니까? 맞죠? 잘 봐라. 내가 지금 식 좀 빨리 풀 겁니다. 아마 풀이하고 다를 겁니다. 쌤 푸는 거는. 자,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2차 함수는 좌우대칭이가. 맞지? 그럼 요게 지금 이 전체 길이가 2루트 2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같을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 돼?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요, x좌표만 보자, x좌표만. 이 점의 좌표는 뭔지 몰라도 3에서 2루트 2만큼, 자, 3에서 루트 2만큼 빠진 걸 거야. 맞니? 그럼 여기 A에 있는 이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2에요. 그러면 B에 있는 이 좌표는 3 플러스 루트 2겠죠? 맞지? 그러면 식도 다 끝났습니다. 왜 다 끝났냐? 내가 두 식근을 알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면 두 식근의 합은 얼마 돼야 돼? 6이죠? 곱은 얼마 돼야 돼?
9 빼기 2죠. 합차 공식 쓰면. 맞아요. 7. 따라서 이거 가지고 또 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빵이래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맞아요. 자, x의 평값이 갖고 구했으니까 내가 y 0집을 한 거야. 맞니? 근데 이 식 자체가 지금 앞에가 지금 뭐 있어요? x제곱으로 돼 있지.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지. 당연히 x축값 만나는 점구 할 때는 y의 0집을 넣을 거니까 식이 완전 똑같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놈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6이고 이놈이 7 돼야 되니까 K값 얼마 돼야 돼요? 10 되겠죠. 그래서 아 K는 10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필수예제 문제풀이랑 쌤풀이랑 약간 다릅니다. 필수예제 문제풀이도 두 분의 합곱을 이용해서 푼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리했죠. 나는 거리를 구한 거예요. 쌤 여기서 루트 2, 여기서 루트 2 거리를 구했지만 이 책의 문제는 뭐야? 이 전체 거리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푼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쌤 곱풀이도 따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는 그렇게 된다. 자, 내용 어렵게 보지마. 지금 했던 내용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자, 5번에도 한번 봅니다. 5번에는 지금까지 안 나왔던 문제다. 자, 이제 본다. 지금은 중학교 때 과정에는 2차 함수면 2차 함수 하나. 맞죠? 1차 함수면 1차 함수 하나. 딱 이래 나오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돼?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섞어서 같이 나온다. 한 좌표 안에. 알겠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봅니다. 어떠한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만난대. 맞죠? 두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안 만날 때도 있대요. 이거 어떻게 판별하나?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다시 뭐 하면 돼요? 결론은 뭐였어? 연립이야. 연립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k랑 연립하자 이 말이잖아.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5이거든요. 맞니? 맞지? 자 이거 뭐 하자? 판별식 쓰자 이 말이지. 판별식 쓰면 뭐가 될 거니까? 이거 값을 구할 수 있잖아. 얘가 지금 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판별식 D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얘는 D가 0과 같아야 되고 얘는 만나지 않으려면 0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지금 두 가지 유행했잖아. 맞지? X축과 2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 방법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판별식만 써봅니다.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어떻게 돼요? B'제곱 4죠? 2제곱이니까 맞죠? 마이너스 2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A, C 이게 판별식이고 정리하면 4 빼기 2는 2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2 플러스 2K 됩니까 이거? 맞아요. 자, 판별식이 나왔어요. 그럼 1번 답 다 했죠?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니까? 2 플러스 2K니까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2번 답은요. 2 플러스 2K가 뭐가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요. 3번 답은요. 2 플러스 2K가 0보다 작아야 된다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만 구하면 되죠.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2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까? 맞죠? 그럼 얘는 자동 K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거의 부동을 받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세 개 다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맞죠? 왜? 하나만 구해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할 때마다 판별식 쓸 이유가 없잖아. 맞지? 같은 식이니까. 맞아? 그래서 책에서는 보통 한 개만 언급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 또 봅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5번 봅니다. 2차 함수가 5번은 직선과 만나는 두 점에서 그때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생각해보자. 내가 이제 그래프 이용해야 된다 했어. 알겠니? 고등학교는 그래프로 많이 풉니다. 자 얘가 어떠한 2차 함수야? 쌤 그냥 대충 개형만 그릴게요. 얘는 어떠한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입니다. 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야. 맞죠? 자 얘가 두 점 AB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한 점을 A라 잡고 한 점을 B라고 잡았어요. 됐니? 근데 요 A좌표에 X좌표가 얼마로 나온다? X는 마이너스 2래요. 자 지금 요런 것까지는 알았어. 문제 했는 거 내가 그래프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지금 마이너스 2 콤마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2차 함수에 10을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얼마 나오죠 이거?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3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1차 함수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1차 함수도요 이 마이너스 2, 3을 지나고 있어 안 지나고 있어? 지나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x에 마이너스 20을 넣었더니 y가 3 나와야 된다. 아, 이 말로 내가 알 수 있는 k값을 구해버렸죠. k 얼마가 되고? 5입니다. 5. 맞니? 그럼 20을 내가 다시 적을 수 있겠네. y는 x 플러스 5였구나 이 직선이. 이해됐나? 그때 뭘 구하래요? b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개 연립해보면 되죠? 맞지? 연립해봅시다. 쌤 연립하겠습니다. x가 플러스 2x 플러스 3이랑요 x 플러스 5랑요 두 개 연립하면 해가 두 개 나올 겁니다. 자, 그 두 개 해봅시다. 이 양하면 어떻게 돼요? x가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럼 x는 얼마나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또는 1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이 말은 쌤이 얘가 하나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 이번에 2 나오는 이 좌표는 얼마 될 거다 이거? x는 1일 거다. 됐어요? 그럼 좌표 구하기 쉽죠? 얘는 1, 얼마가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6 나오죠? 당연히 여기 1 집어넣어도 6 나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b점의 좌표는 얼마 돼야 돼요? 1, 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됐어요? 조금 이제 그냥 뭐 방정식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정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2번 2차 함수가 또 나왔어. 그리고 어떠한 1차 함수가 또 나왔어. 근데 얘를 둘이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이 중에 한 점의 좌표가 1-√2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차피 연립하면 실근을 가진다고. 맞죠? 교점이 실근이라고. 방정식에서 따지면. 그러면 한 점이 1-√2였으면 다른 한 점의 좌표는 작은 거가 돼버려요. 1 플러스 루트 1이죠. 이해됩니까? 다른 한 점의 좌표가 1-√2니까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일 겁니다. 자, 이것도 머릿속으로 잘 봐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무슨 2차 함수인지 몰라요. 그럼 잘 봐봐. 어떠한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리고 어떠한 직선식이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얘가 지금 y는 3x-1이고 얘는 y는 a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죠. b 맞니? 근데 여기 두 점이 생긴다고, 교점이. 근데 이 두 점 중에 한 점이 뭐였다? x좌표가 1-루트 1, 콤마로 시작하더라는 거죠. 맞니? 그러면 자동 이 점의 좌표도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루트 2, 콤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아낸 거네. 그럼 이제 연립하면 어떻게 돼? 두 개 연립하면 해가 이걸로 나오겠지. 맞죠? 두 개 연립한 식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쌤이 일단 이거 계산상으로 따지려면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연립 한번 해볼게요.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요 3x-1이랑 같은데요 정리해보니까 a-3의 x랑요 b 플러스 2는 0이랑요 같은 놈이에요 가 돼버려.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연립한 식의 해가 뭔지는 내가 구해놨잖아 지금. 맞니? 그럼 편하죠? 쌤 여기에서 정리해 볼게요. 두 실근의 합은 얼마죠? 교점의 합, x좌표 2입니까? 자, 그 다음에 곱은요? 마이너스 1이죠. 켈레복소스미처 미안 1마이너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 저 합창문이 있으면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죠?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다 식. 맞죠? 식 만들어 봅니다. x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식하고 일치할 거라고. 왜? 이거의 해가 이거다. 그럼 해보고 내가 만든 식이 이거다.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겠죠.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결론적으로 a값 얼마 되고요? 1 되고요. b값은요? 마이너스 2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다. 알겠어? 방정식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풀던 방법 그대로인데 그래프 하나 더 그려서 본다는 것 뿐이야. 자, 또 한 번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두 점 사이에 거리돼 있다. 맞지? 똑같죠? 똑같으니까 한번 또 볼게요. 쌤, 얘는요
자, 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또 있어. 그 다음에 이러한 직선이 또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내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이때 5분에는 이 두 점의 거리가 얼마나 온다? 3루트 2가 된대요. 지금 이렇게 준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이거에 대한 실수 k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내가 지금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내가 이 점의 좌표 몰라요. 지금 준 것도 없고. 그럼 내가 알파 베타로 두겠죠. 왜냐하면 연립한 다음에 실근 자체가 교점의 x좌표와 같다 했거든 내가. 자, 연립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k랑 연립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빵이 돼버리죠. 맞니? 맞아요. 자, 근데 이거 내가 연립하면 해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두 실근을 내가 뭐라 하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둘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잡은 거야. 그러면 쌤 뭔지 몰라도 베타가 조금 더 크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얼마가 되겠죠? 맞니? 이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얼마가 되겠죠? 맞아요? 맞니?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려고 하면 y값도 필요해야 하네. 하죠? 맞죠? 그러면 y값도 구하려고 하는데 봐봐. 이거 여기 집어넣으면 식 더럽게 나오죠? 여기 집어넣으면 더럽게 나오잖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두 개 연립한 답이 알파와 베타라는 말은 여기 알파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알파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는 말이잖아. 여기 베타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베타 집어넣은 값이랑 같아진다는 말이거든. 맞지? 근데 내가 k를 몰라. 그래서 여기 집어넣자 싶어 넣어버리면 여기 식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더 2알파 빼기 뭐 이래 나올 거 아니야. 귀찮으니까 여기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좌표 얼마 돼요? 알파 마이너스 k입니까? 이거 실근이 알파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했잖아. 그럼 알파 마이너스 k죠. 베타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베타 마이너스 k죠. 맞지?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건 다 구하고 거리 구하면 돼. 실제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선분 AB의 거리야. 자, 선분 A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자, 한번 볼게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 우리 피타고라스 때 했었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뭐 나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맞나? 자, 얘도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근데 잘 봐라. 알파 마이너스 K에서, 아니, 베타 마이너스 K에서 알파 마이너스 K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K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 뺀 케이스가 돼버리죠. 지금 이게 돼버려. 이놈이 지금 문제에서 얼마로 줬다? 3루트 1로 줬다는 말이거든. 맞아요? 그럼 양면 제곱하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2배 한 거는 18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까? 3이죠. 왜냐하면 내가 시작을 잡아놨잖아. 가정으로 베타가 좀 더 크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 무조건 양수줄 테니까 3이죠. 그럼 내가 지금 알아내는 게 요게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3인가 내가 구해놨다. 맞지? 그리고 또 알아. 뭐? 쌤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 식을 만족하는 두 해가, 이 식을 만족하는 두 해가 알파 베타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야. 두 분의 곱은 얼마 돼야 돼요? k-1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해놓은 이거 세 마리 가지고 뭐 하자? 식 만들어보자 이 말이죠.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식 만들어 봅시다. 원래 흔히 얘기하는 건 뭔데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곱셈5시 변형식 모르면 힘듭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정리해보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오나? 얘 중간에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오지. 다르지? 같아지라고 하면 뒤에 뭐 해줄래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같아집니까? 맞지? 이식 정리하면 되죠. 아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얼마라 했어요? 9라 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얼마인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그리고 알파 베타가 k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계속 정리합니다. 요거 넘어가면 8 되죠. 같이 빠르게 간다. 1 넘어가면 8 되죠. 정신 차려. 8이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는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마이너스 1도 넘어가면 k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아,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조건에 따라서 k값은 얼마가 되구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내용이요, 실제로 이 내용은 시험에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알겠니? 그냥 본다면 다른 거 없죠. 뭐만 보면 돼? 두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의 거리에 관한 문제죠. 두 그래프의 교점은 내 마음대로 알파 베타로 잡아놓는다면 맞죠? 두 실근과 일치하게 되고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풀면 두 개 연립했다. 이거 연립한 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 맞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삼루뚜라 있기 때문에 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니까 삼루뚜이 나왔다. 양변 제곱하니까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18이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고, 그럼 이거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 이거 지금 정리한 거죠? 보라색 정리해놓은 거. 맞지? 풀면 K값 마이너스 1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는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꼬여있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꼬여있는 문제는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어느 정도 볼만하다 하는 거는 보세요. 혼자 어렵다고 끝까지 안 보면 나중에 계속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접하는 직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어떠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맞지? 어떠한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어떠한 1차 함수,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아니 미안, 얘랑 접하고 얘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있지. 맞지? 조금만 생각합시다. 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봐봐. 얘에 접하는 직선이 얘인데,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게 y는 ax 플러스 b야. 접한다는 말은 이 곡선과 얘는 딱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맞지?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는데 문제에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그 이 직선은 이 2x-1이라는 직선과 평행하대. 자, 1차 함수가 평행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자, 1차 함수 하나가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평행하려면 얘들도 이렇게 돼야 돼. 맞지? 그럼 이게 똑같이 이렇게 평행해서 끝까지 안 만나려고 그러면 얘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와 이놈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같아야 돼요. 결론, 두 1차 함수가 평행하다는 말은 이 두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뭐하다? 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에 개수죠. 2로 나왔잖아. 그럼 얘도 분명히 뭐로 나올 거다. 2로 나올 거다. 이해되겠어요? 결론. 아, 그러면 쌤, 얘는요, 다시 적으니까 2x 플러스 b로 되네요. 내가 이 정도는 찾아냈다고.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합니다? 연립해야 돼요. 자, 연립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b랑 연립하겠습니다.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b 2-b는 0이다 이래 돼버리지. 그럼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지. 여기서 실근이 나오겠죠. 근데 실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접하거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애들 얘기하지. 쌤, 이거 중근이네요.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면 이거 2로 나눈 값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면 되죠, 이거. 맞아요? 이거 4분의 9가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 답은, B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는 알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배웠잖아. 그래서, 아, 실근이 한 개라 있기 때문에 판별식 뒤로 쓸게요. 판별식 쓰면 B 제곱하면 9입니까?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 C. 4AC 했는 게 뭐가 되면 된다?빵 되면 되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합시다. 요9 빼기 8 플러스
4b가 빵이면 되고요. 9 빼기 8이 얼마? 1. 넘어가면 4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도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 알았어요. 맞지? 근데 너 판별식으로 푸세요. 판별식 쓰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결론. 이때 이 직선식이 뭡니까? y는 2x-4분의 1이라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과 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보면 딱 한 점에서 만나게 접하면서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문제에서 언급하는 A값과 B값은 2와 마이너스 4분의 1로 그시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똑같이 합니다. 잘 보세요.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볼게요. 자, 얘는요. D쪽에 나오는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더 빠른데요. 평행이동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긴 배웠죠. 2차함수 평행이동하는 거 배우긴 배웠어요. 맞지? 근데 이거 함수식이 생략돼 있잖아. 맞죠? 그래서 그냥 식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잘 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요. 맞니? 그럼 fx 그래프 식 만들 수 있겠네. 맞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fx 그래프 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두 근이 얼마로 나니?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요.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식 대충 만들어 봅시다. x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맞지? 근데 이거는 함수니까 y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냥. 근데 쌤이 보니까요. 얘가 지금 뭔데요? 음수의 그래프 형태예요. 위로 볼록하는.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뭘로 가겠다.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 1 다 곱할게요. y는 자 이거 아까 원래는 0이에요. 0.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도 y는 내가 나중에 집어넣는 식밖에 안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돼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 값이 1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문제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맞니? 자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냥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한 거야. 이해됐지? 근데 얘가 이제 x 대신에 뭐가 들어와야 돼? x 플러스 b 집어넣으라는 거죠? 맞니? 이게 지금 fx거든요. y는 fx. 자, 이게 fx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알아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봐라? x 플러스 b 집어넣은 다음에 0대기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x 플러스 b는 잘 보세요. x 대신에 x 플러스 b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p 더하기 3으로 나오죠. 맞니?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p 플러스 3 됩니까? 자 조금 더 이쁘게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자 마이너스 2px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p 플러스 3 됩니까? 요거 계속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자 x 있는 거는 묶어볼게요. 요거를 묶어봐. 네.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p 플러스 1x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었어. 이 p 남았고 얘는 1 남았잖아. 맞지? 그 다음 남는 거 뭐 있어요? 상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3 나눠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잘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두 근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이거에 두 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두 근의 합이요 내가 얼마인지 알아. 두 근의 합 얼마니 이거? X.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얼마야? X 나오는 거 부호 반대지. 맞지? 단 얘가 마이너스 있을까 마이너스 나눠놓고 보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돼요? 마이너스에 p 플러스 1이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분의 합은 원래는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원래 합은 부호 반대로 적어주잖아. 맞지? 자 이게 두 분의 합이야. 근데 이 두 분의 합이 지금 얼마로 나왔다? 4로 나왔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p 플러스 1이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p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됩니까? 맞아요? 자 근데 요거를요 쌤이 다른 방법으로 볼게요. 쌤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맞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봐봐. 자, 요거까지는 끝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평행인원을 배우면 평행인원은 뭐냐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인원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봐봐.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한번 언급해 주는 거야.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서 풉니다. 이게 평행이동값이거든요. 다시 X 대신에 X-A 집어넣으면 되는데 잘 봐. 얘는 X축으로 지금 뭐만큼 이동했냐 한번 봐봐. X 대신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X 대신에 뭐가 나왔다? X 플러스 B를 대입했다는 거잖아. 지금 문제로 본다면 맞지?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요거만 쌤 잠깐 지울게요. 답은 끝났어요. 실제로 다르게 푸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하면 요 이론을 알고 있다면 이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왔지. 맞지?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3하고 얼마야? 1이잖아. 두 분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0.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간대? 합이 얼마인데? 4. 4인데. 그러면 봐봐. 이거하고 이거하고 본다면 얘는 X축으로 P,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것밖에 없는데 맞지? 합이 4 나오는데 그럼 얘가 지금 그래프가 봐봐. 한 칸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한칸 왼쪽으로 이동하면요 이렇게 나오면 이값 뭐 돼요? 0 되고 이거 얼마 돼? 마이너스 4. 그럼 두 분의 합이 더 작아져 버리죠. 맞지? 결론적으로 이거 그래프는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움직인다면은 이 마이너스 P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잘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한칸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 되고 이거 2 됩니까? 두개 다음 뭐 돼요? 0. 요거 플러스 1만큼 움직인 거죠? 맞지? 한 칸만 더 움직입시다. 요렇게 나온다면요. 요 마이너스 1 되고, 요거 3 됩니까? 두 개 다음 얼마예요? 2. 2 됩니까? 그럼 이거는 플러스 2만큼 움직인 거죠? 맞지? 한 칸만 더 움직이면요. 얘는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 0이고, 얘 얼마예요? 4. 4입니까? 두 개 다음 얼마야? 4. 이게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두 분의 합이 4라는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구나? 3만큼 이동했구나?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3이 돼야 돼요. 그럼 P값이 마이너스 3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당연히 지금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분야가 떨어져서 나오겠지만 이 문제도 실제로는 뭐가 알 수 있어야 되죠. 나중에 X 대신에 X 플러스 P가 됐네. 그러면 평행 이동했네. 얼마만큼? 마이너스 P만큼. 맞지? 근데 0, 4였는데 아니 뭐였나? 마이너스 3, 1이었는데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려니까 합 4 만들려면 0, 4밖에 안 되거든. 맞죠? 마이너스 3이 0 되고 1이 4 돼야 되거든. 그럼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였구나. 그럼 마이너스 P가 3이구나. 그럼 답은 마이너스 3. 그냥 아무 산으로 풀 수 있어요. 알겠니?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직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풀이 방법대로 가고요. 이해되겠습니까? 풀이 방법대로 간다면 조금 귀찮죠?